연습 진짜 많이 했는데. 아니 좋은데? 괜찮아요? 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 굉장히 당혹스러운 편곡에 조언이었네요. 아니 저는 저희가 이 노래에 김주환 씨를 섭외했을 때 네. 그 저 김주환 형님이 굉장히 이게 순수하고 순하세요 사람이. 네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이 형 역할로 제격인 사람이 조환 형일 것이다라고 해서 했는데 네. 제가 오늘 이걸 들어봤더니 네. 병원이 형이었네. 약간 왜 약간 이렇게 골방에서 동생들 좀 걱정하면서. 아, 근데 너무 잘 들었습니다. 요한 씨만큼 도움이 되는 형은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이거는 진짜 획기적인 조한이 형이었습니다. 아, 이거 뭐 저 때문에 굳이 해주셨던 겁니까? 아니면은 이 노래도 혹시 뭐 진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네. 아, 친구들한테도 보내고 네. 아 진짜로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너무 진짜 터졌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우리과 같아요. 네. 아 너무 신기했어. 저 미국 콘텐츠도 그런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런 감성을 한국에도 아, 이런 게 있구나 하면서 제가 언제 한번 UV 때 한번 네. 초대를 한번 해서 아 영광이죠. 네, 뭔가 하나 만들어 보면 깜찍한 거 하나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잠시 했거든요. 아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뮤지스 뮤지션 바밍타이거 병원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부터 처음 시작하게 되는 코너가 하나 있습니다. 음악적인 깊은 고민부터 생활 습관의 자잘한 고민까지 오늘의 주인공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함께 나누고 이야기해보는 시간으로 뮤지스 카운슬링을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병원 씨한테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조금 여쭤봤는데 어떤 고민을 해봤나요? 여기 써있네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아, 네. 요즘 개인 프로젝트 작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음악을 낼지 제일 고민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피처링 작업을 많이 했고 바밍타이거 활동 역시 크루들과 함께 해왔었어서 제 온전한 음악적 취향을 보여드리지는 못했거든요. 제 생각에는 저의 개인적인 일상에는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아서 큰 주제에 대해서 관찰하고 대변해보는 느낌으로 작업을 하는 게 보다 선명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지 있을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뭐 간략하게 네. 말씀 얘기를 하자면 본인의 이제 솔로 온전한 본인의 생각을 담은 네. 솔로 음악이 가장 걱정이 되시는 그렇죠. 네. 언제 계획하고 있으십니까? 언제 발매 계획이요? 내년 후기라고 그러나? 네 후기. 네. 감사합니다. 네. 내년 후기 방송 중에 굉장히 아메리카 스타일이시네요. 트림을 갑작스럽게 나와서 네. 아 지금 커피 한 병을 다 드시고 물도 이제 거의 다 드시고 네. 계셔가지고 아 깜짝 놀랐네요. 아 되게 순수하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 뭐 사실 제가 조언을 해드릴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없을 수도 있겠지만,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자꾸 내 거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면 부담이 커지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팀워크로 했었고 주변에 같이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나의 특징적인 부분을 첨가하면 되겠지라고 작업을 해왔던 것과 자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내 색깔을 한번 보여드려야 될 시간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올 때는 네. 크게 부담이 올 수밖에 없는 건데 네. 저는 그래서 제가 이 얘기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서 제 가까이 있는 주변 사람들한테 저란 사람을 좀 물어봐요. 나 뭘 잘하니? 나를 봤을 때 내가 어떤 걸 했으면 좋겠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를 조금 한 발 멀리에서 그냥 뮤지션 병원 씨를 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금 조합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거를 자꾸 사람들이 여태까지 내가
보여주지 않았던 못 봤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면 사실 보여줄 게 많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원하는 게 내 주변 사람들과 나를 조금 한 발 멀리서 나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여보면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네. 좋은데요. 저는 특히나 요즘의 예술가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를 들려주는 거는 시작할 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듣는 주인공은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거를 시도하는 거는 조그맣게 고민을 하시고 조금 나를 아는 사람한테 나란 사람을 물어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뭐 저는 아닙니까? 아 좋은데요. 좋습니까? 네, 저도 가끔 그 생각을 해요. 네네. 막상 물어보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이게 네. 이게 아트를 좋아하고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본인을 스스로 괴롭혀서 그 고민의 꼬리를 물어서 이제 작품이 탄생을 하고는 하는데 네.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주변 분들한테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음악을 했으면 좋겠어라고 물어보면 네. 또 해답이 거기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쵸. 최근에 막 친구 프로듀서분들도 만나면서 이렇게 그냥 좀 놀다가도 또 진짜 생각지 못한 것도 또 나오고 네네. 네. 그게 되게 혼자서는 진짜 못할 맞습니다. 하는 걸 최근에 많이 느꼈어요. 네. 네. 도움이 되셨습니까? 그래서 아 네, 네.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6만 원입니다. 자, 앞으로 병원 씨의 행보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네. 그러면 입대는 언제 하실 거예요? 입대는 프로젝트를 내고 하겠죠. 이상적으로는 정해진 날짜는 아직 없어요. 아직 정해진 날짜는 없고. 네. 근데 제가 알기로 아까 나이가 28살. 그러면 이제 긴 시간은 사실 남아 있지는 않는데. 네. 이제 뭐 내년에 가야죠. 그러겠지 아무래도. 네. 내년까지 우리 병원 씨의 좀 음악을 잔뜩 들려주고 네. 가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이제 곧 크리스마스가 또 다가오고 있는데 뭐 공연하세요? 연말에는 뭐 그런 거 안 하세요? 하나 있어요. 26일에 네. Yes 24 라이벌에서 네. 몬스터 에너지 믹스맥스 콘서트에 그 라인업에 있어요. 참여를 하게 됐군요. 네. 26일 날. 네. 또 병원 씨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26일 날 또 공연이 있다고 합니다. 바밍 타이거 신보도 곧 발매됩니까? 네. 이 오메가 사피언이랑 같이 한 그 래퍼랑 같이 작업한 곡이 있는데 네네. 아마 그 영상도 다 같이 찍었어. 그건 연말쯤에 발매될 것 같아요. 연말쯤에 네. 올해를 안 넘기고 네. 들을 수 있는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거의 저희 방송 끝자락에 왔는데 병원 씨의 목표는 어떤 거예요? 목표요? 네. 음악하는 사람으로서의 이제 시작을 어찌 됐건 하게 됐으니. 뭐 지금은 군대 가기 전에 프로젝트 하나 내고. 네. 또 음악도 음악인데 사실 계약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걸 음악을 통해서 이제 한국에도 사회생활도 해보고. 음악은 꾸준히 내고 싶어요. 음악은 계속 좋아하니까. 네. 목표라기보다. 꾸준히 하고 꾸준히 당연히 하고. 계속 하고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네. 네. 회사는 마음에 드십니까 계약한? 네, 좋아요. 네. 아직까진 좋겠지. 네. 아닙니다. 혼잣말입니다. 자, 뭐 한국에서 힘든 건 없으시고요. 뭐 이런 점이 조금 또 다른 점이 있어서 한국에서 조금 그쵸. 뭐가 있으세요? 뭐 온 지 한 거의 2년 됐으니까 아직도 하고 아직 언어를 한국어를 아직 유창하게 못하니까 적응하는 게 제일 힘든 거죠. 네. 대화함에 있어서 네. 본인의 이제 표현 같은 것들 네 하고 정서도 이해하는 것도 그렇고 네. 네. 실례지만 여자친구분은 없어요. 오셔서 한 번이라도 없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네, 한 번도 없었어요. 아 네.
다시 제가 해답을 드릴게요. 네네네. 본인의 솔로 앨범 어떻게 만들 거냐. 네. 여자친구 생기시면 네. 한 달이면 후딱 만들. 한 달이면 정규 앨범 만듭니다. 저 그 생각을 네. 해봤어요. 이제. 무조건입니다. 네. 아. 그러니까 음악에 고민하지 마시고 그치. 클럽으로 가세요. 네. 아, 마지막으로 우리 뮤지스 뮤지션 청취자분들께 뭐 혹은 병헌 씨를 좋아하라 하는 또 팬분들께 한 말씀 마지막 인사 나눠 주시죠. 아, 항상 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계약까지 하고 여기까지 음악을 하게 될 줄 몰랐고요. 네. 팬들 덕분에 이런 자리에 앉게 되고 네. 감사합니다. 아유, 네. 그 마지막으로 우리 병헌 씨가 라이브를 한 곡 더 불러줄 예정인데 저희가 그 전에 마지막 공지 하나 네. 띄워드려도 될까요? 아, 네. 네, 뮤지스 뮤지션 팟빵에서 뮤지스 뮤지션을 검색을 하시면 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 매주 화요일에 업데이트 되고요.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병헌 씨의 라이브가 포함된 풀 영상은 유튜브 뮤지스 뮤지션 채널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 뮤지스 뮤지션 초대 손님은 혼성 듀오이죠. 우자앤 셰인을 모시겠습니다. 우자앤 셰인에게 궁금한 점, 질문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끝곡으로 병헌 씨의 라이브로 인사를 드릴 건데 어떤 곡을 들려줄 예정이십니까? 제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는 저도 몰라요라는 곡을 들리겠습니다. 아, 굉장히... 본인의 성향과 약간 어울리는 제목이기도 하네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병헌 씨의 저도 몰라요 이 곡 라이브로 청해 들으시면서 저도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뮤지스 뮤지션 뮤지였습니다. 다시 떠나갈 거야 And you never know why Things just turn out the way they are And still Never know why things just turn out the way they are. Many rivers, many lakes with many fishes. 적응하는 날이 오면 다시 돌아갈 거야 Never knowing what it's like to break the surface
적응하는 날이 오면 제자리로 갈 거야. 그곳에서 다시 떠나갈 거야. 라라라라라.